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페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첫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치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며 옥 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르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밭을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느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이 세상에 환경이 시대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서양이나 또한 동양의 역사를 봐도 임금이 됐다가 폐위를 당하고 귀양 가는 임금도 있고 그 아주 조그만 시골에서 농사 짓던 농부가 임금이 되고 황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서양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명나라 임금은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그때 나라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이 굶주릴 때 굶는 날이 먹는 날마다 더 많은 어린 소년을 자란 그 아이가 나중에 명나라의 황제가 된 겁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은 진나라 황제는 나라가 멸망하고 결국에는 정복한 자에게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왕들이 폐위당하고 귀양 간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운명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는 사람은 운명을 따라 산다. 운명은 하나님의 정해진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심지어 불신자 가운데서도 운명은 제천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정해놓은 것이라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왜 누구는 좋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운명에 태어나서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운명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만드는 데 대해서 하나님은 밀어주고 끌어주고 도와줘서 그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환경은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환경입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제 유월절이 지나게 되면 그날 하룻밤만 자고 나면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사형을 당해 목이 잘려 죽습니다. 나올 길이 없어요. 거기 보니까
16명의 파수꾼이 그 한 사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사도행전 12장 1절에 때에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사 내식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주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예수님의 아버지가 택한 백성 유대 사람, 이스라엘 민족들도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물론 왕은 왕대로 로마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박해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오히려 손뼉을 치고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면 밀란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 당시 믿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유대인이 이를 기뻐했다고. 그러니까 이 왕이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자기 명성이 올라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완전히 다 잡아 죽이고 싶었지만은 지도자가 되는 베드로 한 사람을 잡아다 죽이면 기독교가 약해질 걸 알고 베드로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무교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 사이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 날 저자거리에 가서 목을 잘라 죽이려고 그러고 있던 참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제를 보니까 옥에 가도 군사 내식 네 패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는데 얼마나 베드로를 중한 죄로 여겼으면은 네 패, 한 패도 아니고 네 패가 지켰습니까? 이 네 패라는 것은 첫 번째 패는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 그 방 안에다가 두었습니다. 대개 죄수는 방 안에 있고 죄수를 지키는 간수들은 그 방 밖에서 문 밖에도 지킵니다. 그런데 얼마나 베드로를 갖다가 중히 여기고 중죄를 여겼는지 두 사람, 네 사람 권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감방 안에서 지켰어요. 나머지 패는 문을 딱 열면 밖에 복도가 있는데 그 밖에서 네 명이 지켰습니다. 나머지 네 명은 그 복도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에서 네 명이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패는 그 빌딩을 나가게 되면 담장이 높은 담이 있고 거기 문이 있는데 거기서 지켰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망가려면 감방에서 죄수들이 그 간수들을 속이고 아니면 그들을 때려눕히고 나가야 되는 거고 문에 나가게 되면 또 지키기 위해서 거길 통과해야 되고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빌딩 문을 통과해야 되고 빌딩 문을 통과하게 되면 마당문을 통과해야 돼요. 도저히 베드로는 자의 몸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요 그 다음 절을 읽어봐야 돼.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상황은 나빠요. 지도자가 옥에 갇혔어요. 내 이름은 죽어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인도하던 베드로 선생이 옥에 갇혔습니다. 내 이름은 죽게 돼 있어요. 다시는 보지 못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할 일이 없어요. 뭘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교회가 어떤 지도자라든지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동문서주하지 마시고 간절히 온 성도가 모여 기도해야 돼요.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밤만 지나가게 되면 이제 저자거리 가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환경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워 있는데 그냥 혼자 누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지키는 이 관수들이 들어가서 한 팔은 자기 수갑을 채우고 또 다른 수갑 반쪽은 베드로에다가 묶어서 두 사람을 한 대 연결시켜놨어요. 왼손도 마찬가지. 수갑을 혼자 채우는 게 아닙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도망가면 나까지 끌고 가라 하는 뜻으로 이 죄인을 지키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양쪽을 다. 도망갈 수 없어요. 누가 와도 구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세 사람을 데려가야 되니까요. 여기 보니까 여사밭이 두려워요. 여호와께를 날 향하여. 누구한테 날 향했어요? 이웃나라에 향하지 않고 여호와께 날 향하여. 그리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려고 공포했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전 국민이 이 전쟁에서 구해달라고. 18절 보니까 여사밭이 몸을 굽혔단 말은 낮아졌다는 뜻이죠. 사람은 계급이 높을수록 어깨를 딱 펴고 이 턱을 갖다 탁 올리고 쳐다보고 다녀요. 그런데 몸을 굽혔단 말은 하나님 밑에 겸손이 낮아진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니 어느 정도 낮았냐면 이 땅을 이 머리를 땅에 낮았습니다. 저 어쨌든 인사하는 거 보면요, 얼마 전에 여기 저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뭐 정부에서 뭘 잘못했는지 뭐 장관 이하 몇 사람이 국민한테 사과하는데 세 사람이 인사를 하는 거야. 이제 사과한 게 근데요, 어떤 사람은 많이 수그렸고 어떤 사람은 조금 수그렸고 어떤 사람도 좀 그래요. 근데 내가 보니까 많이 그렇진 않겠지만 많이 숙인 사람이 더 겸손해 보이고 적게 숙인 사람은 덜 겸손해 보이더라고. 이 왕은요 머리를 땅에다 댔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높였어. 19절에 구하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레이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능력이 나가지만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갑니다. 찬송할 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저는 매 예배 때마다 여기서 찬양 치면서 찬양을 막 드리죠. 얼마나 은혜를 입는지 몰라요. 묶였던 게 다 풀어집니다. 오늘같이 또 찬양되고 나서 찬양 드릴 때 그거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같이 영광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그 찬양대원이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할 때 성가대가 또한 부를 때 은혜를 입으면 목사가 설교할 때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계속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성과 찬양의 은혜 받지 못하면 헤매요.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강백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악한 사탄 마귀 영이 와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찬양의 은혜 받게 되면 천사가 임해서 사단의 인물이가 다 도망가 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레위 사람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니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러 나가라. 나갈 때 여사밭이 서서 가라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견고히 서리라. 이걸 망판에 뼈저리게 새겨야 됩니다. 어떤 나보다 강한 자가 날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낸 자를 신뢰하라. 그 말을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21절에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뭘 의논했습니까? 자, 저기 쳐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뭘 의논했겠습니까? 성가대에게는 가운을 입히고 너희들은 기도하며 성가대는 찬양하며도 나가자.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를 보내줄 것이라고. 그래서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은원의 결과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성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자심이 영원히라도 하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깨달을 게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섬기는 시간에 거룩하게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옷도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 여기 보니까 거룩한 가운을 입힌 거예요. 근데 요새는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것인지, 탄생해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진 다 떨어진 거, 그게 유행이라고, 예, 그게 무엇이라고, 무릎하기도 안 하고 그거 입고, 예? 머리는 그냥 한광지 만들어 놓고, 막 흔들어대면서 제멋대로 막, 어디 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찬양하는 자들은 거룩한 가운을 입혔어요, 여기 보니까. 시대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메이커 비싼 옷을 입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뚫어진 옷이라도 기워가지고 빨아가지고 대해가지고 입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래 봐도 이거는 싸구려입니다. 이거 멋있게 보이지만 이거는 한국 돈으로 5천 원 줬으니까 미국 돈으로 5불이, 5불도 안 되네. 4불 냈잖아요. 그래도 깨끗하잖아요. 드라크링 했으니까. 여기 준 신발도 밖에 나가 다닐 때는 그냥 구질구질 아무나 신고 다녀도 재단에 올라올 때는 신발을 갈아 신고 오는데, 이건 그래도 한국 가서 붕했더니 거기서 수고했다고 사준 거예요. 깨끗하잖아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항상 깨끗하게 성가가운을 입거나 아니면 일반 옷을 입으면 깨끗한 옷을 입고 올라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웬만한 학교도 사립학교는요, 학생들 진 입고 못 오게 합니다. 유니폼 있어요. 아주 딱 카키 깨끗하게 입고 와야 돼요. 여기 보니까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뭘 의논했습니까?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 거룩한 예복, 거룩한 예복,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소 그 자비하심 용하들 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렇게 했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더라. 그럼 복병이 뭐예요? 복병.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 군대를 끌어온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군을. 그 뒤 세산 암몬 이 군대들이 육을 가진 눈이 영을 볼 수 있어? 못 보지. 그래가지고 그들을 교란시켜서 다 그들이 전멸당했어. 인명피해 한 사람도 없이 대승리 거뒀습니다. 무엇으로? 기도로서. 기도가 환경을 지배해버리고 말았어. 할렐루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부터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동문서주합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왕은 여사밧 왕입니다. 그 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아들 때 또 아들 때 가서 그 후손이 왕이 됐습니다. 그 이름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전쟁은 시시때 떠나듯이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아람 왕 산헤립이라는 왕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일순간에 쳐들어와서 유다에 있는 모든 성들을 점령하고 수도 예루살렘을 위해 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를 모욕을 합니다. 그것이 역대하 32장 16절서 21절에 나와 있는데 산헤립의 신복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리라 하고 뭐라고 편지를 써버렸습니까? 히스기야 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막 욕을 한 다음에 성 밖에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야 히스기야야 이 왕을 보고 히스기야야 그 산헤립이 종이 신하가 보낸 거예요. 편지서 보낸 거예요. 열방의 나라가 다 신이 있어.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 열방이 한 신도 산헤립이라는 우리 왕으로부터 구원을 못했어. 다 점령당해서 전쟁에 다 패전하고. 그런데 너 지금 히스기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 같아? 너를 도와줄 것 같아? 구원할 것 같아?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나에게서 구원할 신이 없어.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18절에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취하려 하였는지라. 막 백성들을 갖다가 막 두렵게 만들고 공포에 떨게 만들었잖아요. 오직을 못 쓰게. 그리고 성을 점령하려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19절 보니까 저희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해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해방하듯이 했다.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방신은 무섭게 여기지 우리는요. 왜? 그건 가짜 신입니다. 살아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우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뭐 했어요? 아까는 여사바 왕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지만 여기는 히스기야 왕이 바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이사 선지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해서 주야! 이렇게 기도했지 주야 쫑얼쫑얼쫑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몇 천사?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가더니 그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랬어요. 아수르 왕이 세계에서 강대국의 왕입니다. 그 당시 오늘 말하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내일이면 총 공격입니다. 오늘 밤만 지나가면. 그래서 지금 잠들 자고 있는데 천사 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자 보세요. 대장을 다 죽였어. 대장 우두머리. 그 다음에 장관들을 다 죽였어. 왕이 일어나 보니까 지도자가 이 왕 대장들이 다 죽였어. 다 죽었어. 장군들이 다 죽어버리고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전쟁도 하기 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건했다고요. 누가 밤새 죽였어요 그 사람들을? 천사 한 천사가. 얼마나 센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자를 절대 대항하지 말아요. 죽기 싫으면
모세를 대적하다가 죽었어 그들이다. 누가 죽였을까? 모세가 아니야. 천사가 임해가지고. 그 희시기알 갖다가 산포해가지고 종을 만들라고 하던 사내리비가 장군이 다 죽고 장관이 다 죽었어. 그래서 해군했더니 천사가 또 그 신전에 들어갔다. 이 왕이 돌아가가지고 이제 장신에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회군했으니까 전쟁에 이기지 못하고 패전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악한 영 천사가, 이건 다른 천사야. 그 아들들에게, 그 배에서 난 아들들에게 반역의 마음을 줘가지고 그 아버지를 배를 찔러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하늘 향해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한 천사가 장관과 장군만 죽인 게 아니에요. 일반군의 18만 5천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이거는 역대합니다.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 거기 또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나오죠.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군대들을 데려가서 승리도 못하고 다 아들들을 다 죽이고 돌아온 왕을 누가 살렸냐. 그래서 누가 죽였냐면 그 왕의 배에서 난 아들. 그러니까 왕이니까 후궁도 있고 왕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죽인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도하면 환경을 변화시킵니다.